보글보글한 찌개의 거품, 과연 그냥 먹어도 될까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뚝배기에 물을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된장을 한 스푼 가득 풀어줍니다. 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잘라주고 애호박도 잘라줍니다. 두부도 사각 크기로 잘라주고 양파도 잘라주면 재료 준비 끝! 모든 재료들을 넣어주고 쌈장을 1/2 스푼 넣어주면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계속 끓여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왜 된장찌개를 끓이면 끓일수록 거품이 올라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백질 성분 때문입니다. 단백질 성분이 뜨거운 물에서 응고되어 거품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찌개에서 보는 거품들은 대부분 단백질이나 녹말 성분이랍니다. 된장찌개에서는 된장의 주성분인 콩에서 단백질 성분이 응고되어 거품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국물에 溶해되지 않고 응고되어 떠오르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품을 걷어내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국물 맛이 텁텁해지고 요리가 깔끔하지 않다고 해서 걷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품이 생기면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거품을 꼭 걷어내고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찌개를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성분들이랍니다. 그러나 모든 거품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면 반드시 걷어내야 할 거품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익히면 핏물, 기름, 비계 등의 성분들이 나와 거품과 엉기게 되며 이런 성분들은 대부분 불순물이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개를 끓일 때 나오는 거품은 불순물이 생길 수 있으니 첫 거품은 걷어내기를 권장합니다. 쉽게 말해 고기나 조개가 들어간 찌개나 국의 거품은 걷어내는 것이 좋고 그 외의 거품은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